어제 부연의 안암병원에서 아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중인데 이렇게 오늘의 우리의 애국시민의 집회가 너무나 중요한 집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를 함께 저와 함께 사회를 봐주시겠다고 상복을 입고 이곳에 오셨습니다. 정말 눈물이 납니다. 그리고 오늘의 이 감동이 여러분의 눈물과 함성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상주 대신 선상대 사회자님의 애국심에 경의를 표합니다. 여러분 태극기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. 애국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제 아버님이 올해 98세로 대한민국의 알갱이가 사라지는 날을 보고 돌아가시겠다고 그렇게도 애를 쓰시다가 어제 돌아가셨습니다. 내가 상주이면서도 상주보다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었어요. 여러분 오늘 목이 터지라고 대한민국을 불러보겠습니다. 여러분